네, 화요일 장마감 30분 전입니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구성해 놨고요. 그 중에서 특이사항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먼저 3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박동희 전문가는 모멘텀이 없다.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환율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 민감주를 점진적으로 매수하자. 이렇게 보내왔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면 전문가는 관심 업종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요. 외국인 매물을 기관 투자자들이 소화 중이다. 일본의 통화정책 이슈 시장에 선반영됐다.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업종에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마감 전략을 보내왔군요.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장마감, 수요일을 겨냥한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벵가드와 관련된 그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지수의 소강 상태가 장중 내내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장 막판 시점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의 탄력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외국인이 그 파생 시장에서 그 선물 시장에서의 그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제 서서히 시장 분위기가 다시 국내 증시 좀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서부터 시작된 환율의 반등세가 오늘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물론 이게 이제 장중에 등락이 계속 좀 거듭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만한 그런 어떤 환율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방어주 쪽에는 좀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기가 확실하게 좀 넘어와 줘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기가 자신 있게 좀 이 유입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서히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그 점진적인 매수 전략을 펼칠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그 일본에서의 양적 완화 조치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에서도 이 양적 완화 조치를 강도 있게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양쪽 완화 조치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이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점진적인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이라든지 IT, 기계, 그리고 철강주, 여기에다가 금융주까지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점진적인 매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악재가 해소 국면이다. 갤럭시 S4 관련주와 조선주 관심을 두자. 이렇게 보내왔군요. 자, 뱅가드발 악재는 희석 중이고 긍정적인 뉴스를 좀 더 많이 봐야 된다고 해서 두 가지 재료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사항이 조금 길긴 해서 일단 함축해서 화면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석 부장은 갤럭시 S4 관련주, 조선주 관심 이렇게 마감 전략 보내왔고요. 이현상 전문가는 자동차와 중국 소비 관련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종목은 기아차, 락앤랄, 코스맥스, 하나투어 이렇게 봤군요. 김무신 전문가는 코스피 1975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만 보내왔군요. 이게 지지 여부죠. 네. 그러면은 지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종목, 섹터도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동시 순매수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한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네, 오늘은 동시 순매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워낙 뭐 수급이 지금 좀 부진하기 때문에 어떤 뭐 큰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의 중요한 지지선은 1975포인트.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지지는 지금 성공하게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뭐 시장에 대한 그런 악재에 대한 두려움은 1975포인트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지금 들어오고 있는 1시 반 기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종목은 우선 좀 NHN이 좀 눈에 띄네요. NHN이 좀 눈에 띄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SK도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러브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종목 중에서 조선해양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이한 종목으로는 이제 KT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SK텔레콤, KT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그 주도주로 부각되지 못했던 그런 그 소액들의 그런 흐름들이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참고 삼아서 꼭 짚어둬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파트론이라든지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오프론텍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도 같은 그런 수급이 양호하고요. 루멘스도 상당히 좀 수급이 양호하게 지금 들어오는 흐름이라서 일단은 지금 어떤 주도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어려우신 그런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해주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권에 넣어두신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